대구 달성군의 민간 소극장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 지난 2월 들어섰습니다. 공장을 손봐서 만든 무대인데 특이한 점은 무용을 전문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로맨틱 발레의 대표작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발레단 단원들이 준비한 공연인데 달성 예술극장 개관 작품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달성 예술극장은 달성군 환읍에 있는 빈 공장을 개조해 만든 무용 전문 소극장으로 민간 소극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천장이 높고 무대가 넓어 무용 공연에 더할 나위가 없는 공간입니다. 웅장한 규모를 보면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이 저 제일 높은 구역이 저희가 8.2m, 조명이 7m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무대만큼 공을 들인 것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무용 기획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안무 드래프트 전, 창작춤 비무장지대, 올댓 발레 등 무용수와 안무자가 세대와 장르를 달리해서 춤출 기회를 가지게 배려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무대는 만들었지만 무대를 채울 무용 공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토, 일, 토, 일, 토, 일, 토, 일 이렇게 4주 딱 8일 동안 무용 공연으로 이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달성예술극장은 앞으로 평일 무대를 채우기 위해 어린이극을 유치하고 예술단체나 동아리 연습 공간으로 무대를 쌍값에 대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